프로토스 캠페인 몰락. 저그 초월체가 프로토스의 고향인 아이어를 침공하여 행성 표면 아래에 자리 잡았다. 사악한 초월체의 수하들이 아이어 전역에 혼돈과 파괴를 불러일으키는 지금, 믿음직스러운 프로토스의 수호자들이 다가오는 공습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와, 진짜 프로토스는 진짜 멋있는 것 같아. 뭔가 엔타로 아둔 집행관, 나는 심판관 알다리스요. 대의회에서 그대를 보좌하고 조언하라며 날 보냈소. 전임 집행관 테사다르는 감염된 인간 행성들을 불태워 테란 구역에서의 저그 확산을 막으라는 명령을 받았소.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테사다르는 명령을 거역했고 불 속에서 테란의 목숨을 구하면서 저그를 처치하려 했소. 우리를 실망시켰지. 그대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대의회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로 수비 강화를 지시했소. 그대는 안티오크에 있는 전초기지를 강화하고 저그에게 함락되지 않게 하시오. 그대의 오랜 전후 업무관 피닉스가 그대를 돕기 위해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오. 자, 프로토스의 오리지널 캠페인 미션 시작해볼게요. 일단 목표는 안티오크에서 피닉스와 조우를 하고 그 다음에 저그기지 파괴,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물론 피닉스 생존도 중요하겠지만 피닉스는 체력이 높고 그러니까 잘 안 죽을 거예요. 시작해볼게요. 자, 일단 초반에 병력을 이렇게 봤습니다. 라군이 두 마리와 질럿. 질럿은 근접 유닛이고요, 지상 병력만 공격이 가능한 유닛입니다. 기본적인 프로토스의 유닛이라 볼 수 있어요. 라군이는 드라군, 예, 드라군은 지대공 공격이 가능합니다. 지상병력도 공격 가능하고 공중 유닛도 공격이 가능한 그런 유닛이에요. 일단 처음에는 여기로 빨리 가야 돼요. 이쪽에 가서 피닉스와 조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라군이 시작했죠. 네. 아니 시작한 지 몇 분 됐다고. 1분도 안 지난 것 같은데 라구니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문의 라구니. 드라군이 되게 유명해요.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은 바보 같은 걸로 유명합니다. 프로토스 전 모든 유닛. 네. 프로토스만이 아니라 세 가지 종족 있잖아요. 테란, 저그, 프로토스. 이 유닛 중에서 가장 멍청한 유닛이 바로 이런 라군입니다. 이거 보세요. 얘네 뭐 어디 갑니까 지금. 난 분명히 여기다 클릭을 했는데, 예, 라군이들이 지 멋대로 딴 데로 돌아가죠. 이러니까 문의 라군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라군이 좋아합니다. 알았대요, 라군이도. 빨리 이쪽으로 가야 돼. 어, 만났어요. 나도 반가워, 피닉스야.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네, 참고로 이렇게 나와있죠? 프로브, 건물을 소환하고 자원을 채취합니다. 넥서스에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얘가 프로브예요, 프로브. 프로토스의 일꾼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쵸, 프로브가 있어야지 건물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참고, 프로토스 건물은 파일론의 영향을 받아서, 예,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일론 주변에만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뭐 제가 저그 캠페인 하면서 저그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립 위에만 지을 수 있었잖아요. 그 해처리를 제외하고는. 프로토스도 약간 비슷해요. 프로토스도 파일론 주변, 파일론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주변에 파란 불빛이 보이시죠? 요 안에만 지을 수 있어요, 건물들을. 그 밖으로는 안 되고요. 요 안으로만 이렇게 이 안쪽에만 지을 수 있습니다. 자, 파일런이 더 필요합니다. 파일런 더 건설하십시오.
파일런이 동력 공급 역할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인구수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건물이에요. 이 파일런이. 그래서 파일런을 지을 때 보시면은 지금 프로토스 게이트웨이가 전력이 차단됐잖아요. 이 전력을 다시 올려주려면은 여기 주변에다 파일런을 올려줘야 됩니다. 참고, 건물의 차원 균열이 열리기 시작하면 바로 프로브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건물은 자동으로 소환됩니다. 이 점이 프로토스의 장점입니다. 프로토스 같은 경우는 건물을 그냥 소환만 시켜놓고 바로 일을 하러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족보다도 일을 더 잘한다고 볼 수 있어요. 테란 같은 경우는 SCB로 이제 건물 지을 때는 일 못하고 계속 건물만 짓잖아요. 근데 저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드론 한 마리를 희생을 해야 되는데 프로토스 같은 경우는 그냥 소환만 시켜놓고 일을 하러 갈 수 있으니까 네. 굉장히 좋죠. 그게 하나의 장점이죠. 그리고 다른 종족에 비해서 손이 조금 덜 가는 종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스타크래프트를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프로토스를 먼저 하시는 게 아마 편하고 좋으실 거예요. 다른 종족에 비해서. 테란 같은 경우는 정말 바쁘거든요. 막 서플 짓고 배럭 짓고 건물 지은 다음에 건물 짓고 나서 그 SCB를 또 이동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건물 또 지어야 되고 막 그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바쁜데 프로토스는 그냥 건물만 이렇게 소환시키면 되니까 소환시키고 일하면 되니까 네, 편하죠. 한 마리로 모든 걸 소환할 수 있잖아요. 그 점이 장점이에요. 프로토스의. 물론 그렇다고 해서 프로토스가 다른 종족에 비해서 엄청 좋다 그건 아니에요. 세 가지 종족 다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맞는 그런 종족을 선택하셔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그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고 네. 그 다음이 테란? 원래 테란이 손이 제일 많이 가서 테란이 제일 어려운 게 맞는데 뭔가 저는 저그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자, 파일런이 없죠. 또 파일런 지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건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프로토스 포지라고 여기 이겁니다. 이거 포지 소환이라고 적혀있죠. 이 포지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를 예, 해줄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상 병력들 여기 보시면은 지상 공격력 업그레이드 그리고 지상 방어력 업그레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예 플라스마 쉴드 업그레이드라고 있는데 이 쉴드는 프로토스의 유닛 모든 유닛이 쉴드가 있습니다. 심지어 건물도 그래요. 건물 자체도 쉴드가 있는 건물이에요. 보시면 쉴드 보이시죠? 보호막 넥서스에도 있어요. 자, 프로브 뽑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모든 건물 모든 유닛 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쉴드 업그레이드 해주게 되면은 건물도 보호막이 형성이 되면서 업그레이드가 돼요. 근데 얘네 뭐야? 똑똑이 설명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뭐하는 거야. 원래 빠르게 해야 되는데 첫 미션이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 되게 답답하실 거예요. 아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처음 리마스터 처음 하시는 분 유입하시는 분들을 위한 설명이에요. 아예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포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포지를 짓게 되면은 포톤 캐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포톤 캐논 적혀있죠. 이걸 지을 수 있어요. 이거는 프로토스의 보호막 방어 타워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 방어 타워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 지상 병력, 공중 병력 다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하나로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어 타워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토스에 그리고 또 다른 건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시밀레이터는 이제 가스 네. 가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네틱스 코어 예. 요 사이버네틱스 코어는 어떤 거냐면은
지금 게이트 보시면은 드라군을 뽑을 수가 없잖아요. 질러서 그냥 뽑을 수 있는데, 근데 드라군 생산 못하는데 이 사이버 네틱스 코어를 찍게 되면은 우리 라구니를 뽑을 수 있어요. 드라군을. 그래서 여기다 사이버 네틱스 코어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네틱스 코어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은 이 라구니에 사업도 해줍니다. 사업,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안그래도 똑똑하지 않은 라구니를 예, 그나마 조금 약간 똑똑해지게 만드는 그런 업그레이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일단 01업을 좀 해주는게 좋습니다. 포지에서는 예. 제가 지금 막 여러가지 설명을 하느라고 게임 진행이 되게 늦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나중에는 진짜 치트키 써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빠르게 빠르게 하려면은 너무 느린 것 같아.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데. 포지 하나 더 올릴게요. 자, 사업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원래 이 사이버 네티스코에는 공중 유닛들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원래 왼쪽에 있거든요. 여기 두 개, 왼쪽에 공업, 그리고 중앙에 방업 이렇게 있는데,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드라군 공격 사거리 증가, 네, 이 업그레이드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공중 유닛 자체가 오리지널 첫 번째 단계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그 할 때도 그랬잖아요. 초반에는 뭐 저글링 히드라밖에 안 됐었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제 뭐 가디언 꽃게도 나오고 뭐 여러가지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프로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다 나오면은 천천히 단계별로 배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캠페인 만드신 블리자드 그 직원분들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캠페인 내용은. 근데 지금 자원이 거의 다 떨어졌죠. 상관없어요. 11시 쪽에 이제 저그의 건물 기지들이 있는데 그것만 파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라구니가 멍청하다고 했는데 왜 라구니를 많이 뽑냐면은 그래도 라구니는 좀 많이 모이면은 되게 좋아요. 네. 아직 사업이 안 돼가지고 근데 별로 안 좋아 보이네. 그래, 무엇보다도 피닉스가 있잖아요. 예. 피닉스는 질럿과 같은 유닛이지만 그래도 영웅이기도 하고 공격력도 강하고요. 40. 예. 방어력, 뭐 쉴드 이런 것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피닉스 믿고 라군이 많이 뽑아도 됩니다. 멀티는 아니 멀티 먹지 말고 빨리 끝내자. 예. 사업 아직 안됐나? 이놈의 사업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거야. 물론 제가 빨리 눌렀어야 되는데 뭐 설명드리느라고 네, 되게 늦게 눌렀죠. 행보관이라 그랬어 지금? 사업 됐나요? 됐다. 전투에 굶주렸대요. 피닉스가 하는 말입니다 지금. 아 그래, 피닉스 죽으면 안되니까 뒤에 빠져있어. 그리고 제가 라구니를 많이 뽑은 이유가 리마스터 버전에서는 멋있잖아요. 공격할 때 빛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우리 라군이 그래도 사업되니까 좀 괜찮아졌네. 어우 화려해 화려해. 이게 리마스터 버전이 약간 눈이 아프시면은 따로 그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비디오에 이 실시간 조명 이 효과를 꺼주면은 눈이 덜 부실 거예요. 지금처럼 확실히 다르죠. 실시간 조명 끄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화려한 맛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시간 조명을 켜겠습니다. 알다시피 우린 수많은 행성에서 함께 싸워왔죠. 설마 아이오에서 싸우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 저그는 정말이지 만만치 않은 상대야. 그렇죠. 예. 네. 승리.
벤타르 아둔 집행과 그대가 안티오크를 수호하는 모습을 보며 난 기사단을 향한 믿음을 되찾았어. 대사단의 배신으로 믿음이 흔들렸던 걸 인정하지. 그랬단 말이 왈다리스. 심판관이 기사단의 형제들을 믿어주길 바랐는데. 기사단? 지금껏 어디 있었어? 조용히 하시오, 심판관. 시간은 없고 전할 말 많소. 알다시피 저그는 테란의 타소니스 행성을 무너뜨리고 사라졌소. 대의회는 내게 고향으로 복귀하라고 했지만 난 남을 수밖에 없었지. 강력한 사이오닉 신호가 나를 불모의 땅 차행성으로 이끌었소. 다른 이들도 그 신호에 이끌린 모양이더군. 차행성에서 난 우리의 옛 형제를 만났소. 다크 템플러 말이오. 타락한 자들과의 접촉은 이단 행위요. 그만! 들어보시오, 집행관. 난 암흑 기사단의 정무관 제라트에게 많은 걸 배웠어. 초월체는 정신체라는 하수인을 부려 저그 군단을 조종하고 정신체를 공격하면 군단을 쓰러뜨릴 수 있을 거요. 집행관, 대사단이가 오를지도 몰라. 자네가 저그의 주의를 끌어주면 내가 병력을 이끌고 광선을 돌파한 후 그 흉물을 처치하겠네. 그대를 믿을 수 있으면 좋겠어, 대사단. 하지만 이미 타락한 자들의 기운이 그대의 정신에서 느껴지는군. 당장 아이오로 돌아오시오. 내 관심사는 아이오의 안전이지 대의회의 심판이 아니오. 때가 되면 돌아가겠소. 아, 테사다르 멋있다. 자, 이번 미션의 목표는요, 피닉스의 병력이 배치될 때까지 저그의 주의 끌기, 그리고 저그 정신체 처치, 그리고 피닉스의 생존입니다. 피닉스의 생존은 뭐 거의 항상 이렇게 목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써주세요. 네. 아니면은 그냥 짱박아 놓으세요. 구석탱이에다가. 네, 그러면 돼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15분 후 피닉스 병력 배치 된다고 하는데요. 이 위쪽에 보시면은 시간이 내려가고 있죠. 저 시간 동안 그냥 버텨주면서 병력들을 잡아주면 됩니다. 일단 이번 미션에서는 자원 채취 좀 하면서 멀티를 바로 먹을게요. 멀티는 이 아래쪽에 있어요. 예전에 미션을 해봤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했어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했고, 한 번 더 한 건 아닌데 그냥 맵만 좀 파악을 했습니다. 답답함을 좀 덜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 너무 싸우지, 너무 들어가면 안 돼요. 네, 너무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요것만 잡아. 됐어. 라군이도 혹시 잡을 수 있니? 아, 라군이래. 아, 왜 라군이를 잡아. 오버로드 잡아야지. 아, 내 질럿. 아, 원래 한 마리도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소중한 질럿을 잃다니. 이쪽 멀티를 먹기 위해서는 일단 프로브를 꾸준히 뽑아주고요. 아, 이런 젠장 서글. 큰일 났고요. 빠져있는 사이에 들어오네. 병력을 좀 분산해서 가져가야 되겠는데? 멀티 쪽에 이렇게 가져가고 나머지는 여기다. 프로브 한 마리 바로 보내고요. 멀티를 최대한 빨리 활성화를 시켜줘야지 병력이 그만큼 많이 나올 거예요. 언덕 위에 있어. 400원 되면은 바로 넥서스 하나 올려주고. 파일런도 올려야 되겠다. 여기 주변에다가.
데이터에 올릴게요. 새로운 건물이 이번에 나왔죠. 예. 보시면은 쉴드 배터리가 나왔습니다. 쉴드 배터리는 어떤 거냐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 쉴드 배터리를 짓기 위해서는 게이트웨이가 지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보셔야 됩니다. 게이트웨이가 지어져야지 예. 사이버 네트스코어를 지을 수 있고 쉴드 배터리를 지을 수 있고 예. 이게 보시면 돼요. 이제 멀티 됐다. 활성화 됐는데 앞으로 다섯 마리만 보낼게요. 쉴드 배터리를 건설하여 유닛의 보호막을 예. 형성시켜줄 수 있는 이 쉴드 배터리 한번 지어볼게요. 보여드리기 위해서 쉴드 배터리의 효과를 예. 포지도 하나 올려야 되는데 이거 취소하고 여기다 올리자. 여기 말고 본진 쪽에다가 업그레이드 좀 빨리 해줘야죠. 자, 쉴드 배터리는 말 그대로 프로토스 쉴드를 채워주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닛을 선택한 후 쉴드 배터리를 우클릭하여 해당 유닛의 보호막을 재충전합니다. 또는 리차지 쉴드를 사용한 후 대상 지역을 선택하여 해당 지역의 유닛들을 쉴드를 채워주는 그런 쉴드 배터리예요. 쉴드가 지금 차고 있잖아요. 아래쪽에 이게 쉴드 만화예요. 이만큼 쉴드를 채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 쉴드가 깎였어요. 지금 보시면은 깎였을 때 이 쉴드 배터리를 리차지 쉴드 이거를 클릭해서 유닛한테 클릭을 해주거나 그러면 쉴드가 차요. 이런 식으로 이 만화가 깎이면서 아니면은 유닛 자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 하시면은 쉴드가 찹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돼요. 쉴드 배터리는 자, 또 맞으면 이렇게 쉴드 배터리 한번 사용해주고 한 번 더 사용해주고 한 번 더 사용해주고 쉴드 배터리 사용해주고 네. 근데 마나가 다 떨어지면은 쉴드가 더 이상 잘 안 차니까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일단 코어 하나 올릴게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설명하면서 하니까 이게 게임 진행이 좀 느리네. 뭔가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조금 느린 면이 있네요. 네, 좀 많네요. 느린 면이 어차피 쉴드 배터리에 대해서 또 설명 다 드렸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빠르게 빠르게 유닛 뽑아서 움직이도록 할게요. 멀티까지 먹었기 때문에 게이트웨이나 뉴게이트웨이 그 정도까지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좀 근데 그게 없네. 아쉬운 게 가스가 없어. 가스가 질럿을 좀 많이 뽑아야 되겠네요. 일단은 가스가 부족하니까 질럿 위주로 좀 많이 뽑아주고 사업부터 먼저 돌릴게요. 사업 나머지는 질러 꾸준히 뽑아주고요. 사업 돌림 돌려줍니다. 사업 게이트웨이는 웬만하면 이제 화면 한 화면에 좀 뭉쳐놔서 지어주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그래야 유닛 뽑는 게 좀 수월하잖아요. 멀리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데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뭉쳐져 있으면은 클릭하기 편하니까 네. 뽑는 것도 좀 더 빨리 뽑을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신경 써주면 좋습니다. 네. 맞아요. 라구니가 좀 더 필요하긴 해요. 내려가 볼까? 이게 탈타리가 있기 때문에 라군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이길 수 있을까? 아군이 이길 수 있지. 파이팅. 응원합니다. 못 이길 것 같으면 뒤로 빼. 우리 쉴드 배터리. 아 다행이다. 친구가 도와줬어요. 아이 건물 심시티 안 좋게 해놨어. 쉴드 배터리 자체가 위치가 안 좋아요. 뒤에 하나 더 지을게요. 필요하니까 빨리빨리 나와주세요. 자 2분 남았어요. 2분 위에 시간 보시면은 건물이나 파괴하러 가야되겠다. 파괴해버려. 파괴할 수 있을 때 빨리 파괴해놔야지. 위에 이거 뭐야 쟤네. 쟤네 뭐죠? 딱히 컨트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유닛 다 꼬라박으시면 돼요. 별로 없어요 저그 병력. 거의 성큰 위주라서. 물론 컨트롤 해주면 더 좋긴 하겠지만 대충 그냥 꼬라박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갓니버가 등장을 하게 되죠. 갓니버는 요 그 스케럽 개발을 해줘야 돼요. 스케럽 개발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얼마 드냐면은 25원일 거예요 아마. 스케럽 취소가 안 돼. 15원. 15원 스케럽을 이렇게 생산을 해줘야 공격이 가능합니다. 우리 갓니버, 갓니버에다 피닉스까지 왔어요. 좀 빠르게 빠르게 밀게요 이제는. 그리고 이제 저그 정신체 저거 파괴하면 아마 끝날겁니다. 파괴하자 정신체. 오케이. 주중의 역할을 지켜보겠. 서원으로 돌아가. 저 무리가 날뛰기 시작하면 알려주겠. 알겠네.